이장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자 여러분들 지발로민의 진장 어서오세요. 자 일단은 아, 오늘 설날이라서 여러분들 에, 한복 좀 입었습니다 여러분들. 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하시는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 오늘 설날이라서 예 한복을 좀 입어봤거든요 여러분들.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절 한번 받으십시오 형님들. 예 마크 좀 가운데로 해주면 안 돼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형님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지겨우시 없어서 전화. 무하하. 아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예 세뱃돈 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세뱃돈 주세요. 무공 지려버리네. 다신 볼 수 없다 해도 억지 너를 잊을까. 세뱃돈 주세요. 아이 감사합니다. 아이 고맙습니다. 다들 설날 잘 지내시고요. 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아이고 100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고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 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아 사랑해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잠시만요. 아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매일 이제 설날이나 유튜브에서 넘어왔습니다. 왕구 정말 대단하시네요. 아 그런가요? 제가 설날이나 이제 추석 되면 항상 하는 컨텐츠가 있어요. 예. 전을 붙여가지고 예 저기 그 뭐야 족들이 얹혀놓은 거 진욱이네. 그 강남에 이제 또 코로나기 때문에 예 다들 먹고. 집을 못 갔을 거예요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예 전 구워서 이제 배달을 하는 전부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. 예. 답도 나와. 아 전부치기를 하기 있고, 때문에 예. 오늘 또 전을 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 아시겠죠? 예. 소금 가면 착하냐 이거.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분들도. 아니 근데 저기 그 뭐야 야 진짜 철구형 롤 삭제했냐? 야 진짜 삭제했어? 아 100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아 고맙습니다. 복장을 진짜 삭제했어? 시킨다는 마인드네 키키예요. 진짜? 미친 거 아니야? 두 개 다 삭제했다고? 삭제하는 거 보여줬어? 새해 복 많이 받아라. 어? 아 고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니 본캐랑 부캐랑 둘 다 삭제했다고? 닉변한 게 아니라? 닉변이 아니라? 괜찮아 작년에 너를 보는 것 같았어. 닉변한 게 아니라 즉시 탈퇴했어? 와 씨발 미쳤네. 즉시 탈퇴 즉시 탈퇴는 진짜 탈퇴되는 건데 나도 솔직히 말해서 즉시 탈퇴하고 딱 방종하고 나서 바로 후회했거든요 여러분들. 예 왜냐면 그거 즉시 탈퇴하면 안 돼. 어 와 오지네. 어 즉탈하면 복구가 안 돼요 여러분들. 예 두 번 아, 두 개 다 즉탈했어? 미쳤네. 경주 경주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와 왜 삭제했대? 아 고맙습니다. 아 무한양 형님 1000개 고맙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그 고맙습니다. 어 아 고맙습니다. 넌 왜 했냐고요? 저는 이제 그때 뭐에 왜 했더라? 어 하다가 빡쳐가지고 했었나? 어 뭐 그랬을걸요 여러분들? 예 그랬을 것 같아요. 예 아 일단 오늘 전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게 저기 그 뭐야 이게 그 뭐 사극 복장이 아니라 이게 한복이거든요 여러분들. 요즘 한복 이거 입나요 여러분들? 임성우가 예. 김바다 선택했습니다. 무단태 축하요. 아니 한복 요즘 이거 입나요 형님들? 어
아니 요즘 한복 이거 입어? 형들? 아니 이건 용포 아니냐 용포? 어? 이거는 왕들이 입는 거 아니냐 이거? 와 이거 한복 달라고 하니까 이거 줬다고 하네. 어. 자 일단 오늘 같이 전부친 사람들을 한 분씩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잠깐만요. 예. 대가리 진이은 크다 키키키키키키. 아프 어서 와라. 자 나오세요. 오늘 또 전부 차야 되기 때문에 설날이라서 이거는 이제 3년 전 4년 전부터 항상 이제 해왔던 설날 추석이면 항상 전을 붙였던 예. 저거 이너즈님이 입었던 거 같은데. 아 그러면은 그 원래 있던 분 들어오세요. 그분이 도와주고 있어. 아 도와주고 있어. 옷이 좀 작아서 옷이 좀 작아서 옷을 입고 있다고 하니까 예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. 예. 신내 말하냐고?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분다 그거 같지? 왜 이렇게 얼굴이 커 보이지 나? 나 얼굴이 왜 이렇게 크지? 오늘 거의 장군급들 모셨습니다. 장군급들. 예. 그냥 커? 아, 그래? 분석주랑 전 비진이야. 아니 내일은 여러분들 내일이 그 설날 당일이잖아, 맞지? 오늘이 이제 그 설날 연휴 시작인 거잖아, 맞지? 오늘이 설날 연휴 시작인 거잖아. 그쵸? 3일 동안 설날 연휴인가요, 형님들? 오늘부터? 그러면은 아 일요일까지 껴가지고 목금토일 이렇게 쉬시는 거구나. 목금토일. 근데 이번에는 솔직히 말해서 설날 같지가 않다 여러분들 인정? 형님들? 설날이 설날 같지가 않다. 이게 그 저처럼 저도 솔직히 말해서 오늘까지 고민했거든요. 아 이거 부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보라돌이 개량한 것 같네. 아 이거는 좀 약간 아니다. 가는 거는 좀 오바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갔거든. 난 안 가기로 했어. 안백이님 3개월 그러니까. 구독 감사합니다. 난 안 가기로 해가지고 나는 안 가요. 예. 그러니까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잖아. 안돼 5인 이상 모이면 그러니까 철구 형은 맨날 항상 매해 가는데 철구 형도 안 갔네 그러고 보니까. 그래 그게 안 가는 게 맞아. 가는 것도 뭐 민교제 팀원들 오도 안 듣고 텔 맞춰서 빡종했더랑. 민교제 팀원들 오도 안 듣고 뭐 해서 기절이야. 빡종했다고. 걔도 여러분들 은퇴했던데 다이아 찍고 오겠다고 했던데. 아 진짜 왜 다 은퇴해 민교. 나랑 교영사, 봉영사 야무지게 잘했는데 갑자기 왜 또 은퇴했어? 닉변도 했다고? 그래? 아이고야 묻혔네 묻혔어. 야 다음 왜 은퇴했어? 들어오세요. 야 들어오세요. 예. 너는 이쁜 한복 입고 나는 왜 이거 줬냐? 7은 아니 그게 아니라 안녕하세요. 난 뭘로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빌리러 갔어. 근데 이거를 추천해 주시던데? 아니 너는 이쁜 한복 입고 왜 나는 이거 이 옷을 입었냐고. 이 바늘 연이네 진짜. 아니 그 야, 근데 이거 의자 너무 잘 입구만. 의자 들고 와. 의자 들고 와라. 아니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너 전 나랑 몇 번 붙였지? 한 번? 한 번 붙였어? 응. 그때 너가 잘했었나? 응. 아 그래? 응. 아 요리 잘했어? 야무쳤지. 아 좋았어. 아 왜냐면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내가 옆에서 거들어줄 뿐 내가 그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돼 네가. 고은이랑 그때 붙였었나? 아이고 고은이는 진짜로 붙이고 있겠네. 근데 진짜 고은이 생각나더라. 왜? 그래서 연락했거든요. 아 진짜? 고은이는 진짜 붙이고 있을 거 아니야. 동순이 집에 전 붙이러 간다니까. 자기도 안 그래도 꿈을 꿨대. 뭘? 니랑 내랑 이제 자기랑 셋이서 전 붙이고 게임하는 거 태어난 기녀분인 거 같네. 진짜? 무슨 게임? 몰라 뭐 그거까지 그냥 전 붙이고 게임했다면서.
나보고 네모까지 많이 붙이고. 아 진짜로? 어. 야 고은이가 아직 우리를 안 잊었네. 어. 아 일단 여러분들 오늘 오리랑 이렇게 전을 좀 붙일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서울에서 예 이제 오리만큼 이제 좀 자주 보는 애야. 예, 걔도 한번 이렇게 좀 약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 또 셋이서 붙여. 아 근데 이게 그 뭐지? 오늘 배달하는 집들이 한 명만 있어야 돼. 그 매니저도 있으면 안 돼. 왜냐면 우리는 세 명, 우리는 세 명이기 때문에 한 명만 있어야 된다고. 이해했어? 왜 다섯 명이 모이면 안 되니까. 거기 집에 한 명이자 사람이. 그럼 그러니까, 네 명 아니야? 그러니까 네 명인데 매니저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. 어. 아, 자 들어오세요. 예. 어 너 봐봐. 니만 이쁜 옷 입고 얘. 아니야. 아니라니까. 니만 이쁜 옷 입었네. 아니야. 내가 두 개 한 거야, 내 거. 얘는 입다 만 거 같잖아. 뭔 소리야? 어? 얘는 입다 만 거. 아니, 이 새끼 어카새끼네. 이거 예쁘지 않아, 여러분? 야, 답보 오랜만이네. 어? 어때? 뭘? 이 존나 어카새끼네 이거. 아니, 뭘? 아니, 답부야 뭘? 아니, 답부야 뭘? 어? 뭘? 아니, 뭐가 어떠냐고? 아니, 뭐 어때? 뭘? 부러진 거 아니야? 아니, 뭐가? 어? 어때? 뭐? 아니, 뭐가 어떠냐고? 아니, 예쁘냐고? 아니, 그냥 다 아니, 답부야. 답부야 딱 말할게. 얼굴이 존나 왜 이렇게 부었냐 오늘? 아, 나 오늘 늦게까지 마동 섭취란의 로맨스. 아, 맞지. 응. 아, 내가 잘 캐치한 거지. 맞지. 어, 아, 얼굴이 엄청 부었네. 아니, 너 근데 그 뭐냐? 거기 안 가냐? 큰 집 안 가냐? 공약은 포기했냐? 내일 가는데 그러니까 할머니만 잠시 뵈고. 아, 진짜로? 낮에? 어, 야, 덥냐? 어, 더워? 야, 여기 밖에 문 좀 열어라. 어, 야, 덥다고? 여기서 잠 꼬면 죽겠다. 진짜 죽겠다. 어, 하나도 안 더운데? 진짜? 나 왜 이렇게 덥다 안 더워? 야, 밖에 문 좀 열어라. 어. 뭐지? 여기는 뭐, 아니 옆에 아무 안 더운데 하나도 안 더운데 어 아니 근데 답부가 여러분들 진짜 진짜 잘 붙여요 전을 예 전을 진짜 잘 붙이기 때문에 얘는 걱정 안 돼 얘 잘 붙여 아 너도 잘 붙여 어? 아 그래 어 좋네 그러면 어 아 근데 너 부킹이 안 하냐 나 부킹 해 언제 하는데 6월 중에 해야지 어 6월 중에 6월 중에 해? 아 진짜로 다이어트 했어 조금 너 몇 킬로 뺐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. 재고 싶지 않아. 아니 더 찐 거 같은데? 아니야 나 어찌 않아. 너 어떡하냐 너 부킨이? 나 더 찐 거 얼굴이 부어서 그래. 아니 너 부킨이 어떡하냐 너? 진짜로? 나 얼굴이 부어서 그래. 아니 그거 진짜 평생 나올 건데 그거 잘 진짜로. 어? 아 어떡하냐. 야 여기 에어컨 좀 켜줘라 그러면. 어. 아니 더 찐 거 같은데 너 진짜 큰일 난 거 아니냐 진짜로? 얘도 예전에 다 아, 비키니 입었었어. 어. 내가? 언니? 응. 우리 아미가 오늘 유만이 대신 바쁘야 똥어거 해야 한다. 아 빨간색. 아 뭐 브이로그. 너. 근데 나 그거야 모노킨이. 아 너 뭐 모노킨이나 래시가드 이런 거 입을 거 아니지 솔직히. 어? 어 아 입을 거네. 아. 아니 대신 입어야 된다. 네가 뭐라고 하냐. 근데 나는 비키니보다 모노킨이가 더 민망스러운데. 왜? 그래? 비키니가 더 민망스럽지. 배가 야 그냥 비키니가 완전 민망. 아니 그냥 배가 뚫린 게 낫지 이렇게 입은 게 더 나는 민망스럽지. 비키니는 배 가리는 더 안 여.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래. 그럼 너 레깅스인데 여기 파이코 파인 느낌. 아니지 비키니는 딱 이렇게 그 이렇게 딱 이거만 있잖아. 엄청 그거 하지. 아 근데 아 너 아 근데 난 그거다. 이제 와 이제 다프 비키니 본다 막 다 이렇게 했는데 딱 공개하자마자 막 다 이러고 다 나갈 것 같은 그 딱 그게 딱 보여. 무슨 소리야 안 나가지. 아니 진짜로. 구경하러 와가지고 계속 보지 사람들이. 어? 아 야 너 누구랑 가는데? 나 일단. 어. 나 일단... 내가 할게. 아닌데. 아 내가 할게. 아 여러분들 저 복만대 오토그래퍼 예 복만대 오토그래퍼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갈게 또 취재하러 갈게. 내가 뭐라고 다 아니 걱정하지 마. 갈게 키미 오빠가 이미 존버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아니 내가 갈게. 근데, 아니 근데 아니 키미오랑 같이 갈게. 걱정하지 마 진짜. 아니, 내가 근데 찍어줄게. 저번에도 나 그때 그 롤하면서 손절해놓고서는 존댓말 쓰더니 갑자기 부킨이 얘기 나오니까 자기 간다고. 아니 내가 갈게 진짜로. 내가 갈게 걱정하지 마. 아니 가면 뭐가 찍는데? 아 내가 찍어주지. 내가 찍어주지. 나 그런 거 잘 찍어. 아니 왜 손심으로 손짓... 찍는 거 아니야? 아 되게 손심 쓰는 척해. 아니 진짜 내가 찍어줄게. 걱정하지 마. 진짜 내가 찍어줄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너는 그냥 이제 비키니만 준비하면 돼. 근데 비키니는 또 그 공개할 때 한 벌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알지? 한 두세 벌 있어야 돼. 그건 맞지. 진짜로. 왜냐면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있으면은 그게 노잼이잖아. 재미가 없지. 한 두세 개는 있어야지. 그치. 진짜로. 한 두세 개 가져가야지. 너 솔직히 말해서 지금 비키니 때문에 잠 안 오지 요즘. 존나 걱정되지.
걱정되긴 하지. 근데 도대체 뭘 입어야 되는지. 아니 첫 번째는 모노키니. 두 번째, 세 번째가 제일 핫한 거. 한 세 개 챙긴 후에 단계별로 이렇게 보여주면 돼. 아, 그렇지. 아 얘도 입었다니까. 얘도 뱃살 막 이런데 입었다고. 어, 아, 진짜로. 내가 뱃살 아, 근데 너 뱃살 이러잖아. 뱃살은 이렇잖아. 아니, 그니까, 내 뱃살은 이런데 너 뱃살 막 이렇잖아. 진짜로. 아, 얘도 있는데 너도 충분히 입을 수 있다. 걱정하지 마. 진짜로. 아, 지금 뱃살은 없잖아. 뱃살이 그래도 비교적 없는 편. 나 너 뱃살이 없어? 뱃살 존나 많을 것 같은데 진짜로? 아니요 뱃살 아니 있는데 비교적 없는 편이야. 아 비교적? 어. 아 일단 여러분들 오늘 이제 그 전을 구울 건데 어 너 너 큰 집 안 갔냐 너? 응. 너 부산 안 갔어? 응. 왜? 우리 이제 안 갔으니까 여기 그걸 있구나. 안 해. 왜? 제사를. 아 진짜? 왜? 이제 안 한다네. 아 진짜? 엄마가 그러던데. 어 이제 바뀌었네. 응. 어. 아 너 다이어트 하고 있냐 요즘? 어? 좀 하려고 조금씩 조금씩? 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어? 아 근데 다이어트 할 필요 없어. 어 오늘 전 굽다가 뭔가 좀 약간 삐려 온다. 동동주나 땡기자 진짜로. 아 근데 봉준 오빠 와꾸가 진짜 그거 같아. 그 조선시대 부패한 왕 있잖아. 그러니까. 아니 근데 이거 해봐. 왜? 왜? 왜 뭔데? 아니 이거 뭔가 존나 웃기지 않아? 왜? 말투? 아, 니랑 존나 잘 어울려. 아 이렇게 하면 되지 뭐. 어. 약간 그거도 잘못 키운 아들이잖아. 뭘 잘못 키웠어? 우리 부모님 날 잘못 키웠냐? 어? 아니 약간 그 시대에 그런 느낌이야. 악덕, 약간 악덕왕 그, 있잖아. 어. 진짜 정치 같은 거 똑바로 안 하고 그 여자애만 미쳐가지고 이러면서 막 맞아. 그런 왕 있잖아. 내가 뭘 여자애 미쳐? 어? 내가 여자에 미쳤으면은 내가 여자 주위 여자들이랑 다 사귀고 그랬겠지. 지금 주위 여자들이 왜 사겨? 맨날 아, 숙청을 듣나? 아, 내 주위 여자들이랑 다 사귀고 그랬겠지. 아, 진짜로. 주위 여자들. 야, 저기 그 다 세팅해 줘. 아, 빨리 지금 갈 길이 멀어. 왜냐면 또 이게 내일이 또 설날이기 설날 당일이기 때문에 당일 전에 이렇게 다 해야 돼. 진짜로. 아 원래 이제 한 그 아침에 이제 차례 지내죠, 여러분들. 예. 아 그리고 나 점을 봤는데 이번에 또 그 여자를 좀 조심하래. 근데 더 손을 놓는 건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들 저기 그 뭐야 똑같은 날에 점을 봤는데 그 거기서도 여자를 조심하라 했대. 그 여자한테 빠지면은 모든 그 돈이라든지 이런 재산을 걔한테 다 바칠 거래. 야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만약에 다음 네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좀 그렇지 않아? 뭘? 맞아. 이거 지금 그런 말을 하며. 아니 그. 아 안 생길 거야 괜찮아. 뭐야? 아 얘가 날 모르네. 뿌. 나는 마음 먹으면 여자친구 바로 사겨요. 아 진짜 이런 거 하니까 너무. 아 진짜로 뿌. 아 진짜 난 여자친구 바로 사겨요. 아 진짜. 진짜 참 족같겠지만 난 진짜 그래요. 감사합니다. 아니 너도 저기 그 타로나 사줘봤는데 그. 저 뭐 그게 있었다며 남자. 그래 있었어. 뭔데? 나는 올해 남자가 있대. 근데 내가 그 남자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고 나왔어. 있는데 내 기회를 놓칠 약간 내 이전에 트라우마나 이런 걸로 인해서 놓칠 가능성이 크대. 과거의 트라우마나 이런 걸로 인해. 뭐뭔 트라우마? 그건 모르고?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여태까지 뭐 만난 사람들이나 트라우마나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흐물쩍거리다가 엄쩍거리다가 놓친대? 놓칠 가능성이 그 크다.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?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좀 빈티 나고 빈티가 난다고? 빈티 나고 띠래 보이고 오메킴 아니야? 나도 아니 오메킴 아니야 진짜? 그 살짝 마음이 쫌생인 사람. 쫌생이 이겸이야 이겸이인데. 이겸이인데. 나 이겸이인데. 이겸이 아니야? 돈 쓰는 게 아니 이겸이는 안 되는데. 돈 쓰는 게 쫌생이가 아니라 약간 삐지는 아 마음이? 어어어 그 맥킴이 형인데 진짜로? 맥킴이 형 좀 잘 삐지는데? 그게 다야? 그랬댔어. 오메킴이네. 아 무조건 오메킴이네. 연보성이라는데? 아니야 보성이 형은 그렇진 않아. 보성이 오빠도 잘 삐지지 않아? 아니야 보성이 형은 그 인간관계에서 잘 삐지진 않아. 그 시청자들한테 잘 삐지지. 인간관계에서는 그렇게 삐지지 않아요. 예 진짜로 인간관계에서는 그렇게 삐지지 않아. 아 근데 진짜 얘 너 그때 추석 때 했었나?
얘 진짜 잘해. 얘 개잘해요. 어, 여러분들 진짜. 얘 전 진짜 잘꿔. 얘 그래? 얘는 개싸빈죠. 네가 바꾸면 되겠네. 내가 이때까지 전 꾸어본 사람 중에서 제일 잘 꾸어. 진짜. 네가 바꾸면 되겠네. 야 오늘 딱 이것만 딱 하면 되겠네. 와 새우도 있네 오늘. 오늘 또 새우도 있지. 고기 이거 뭐야? 이거 부채살. 부채살이다. 야. 일단 다 손 씻었다. 손도 씻고 왔어. 나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딱 손 씻고 왔어.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또 그 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. 이게 그 우리의 손맛으로 또 하면 좀 약간 그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라텍스를 끼고 이렇게 딱 해야겠다. 나 봉준 오빠 손 씻어야지. 다시. 아, 나 손도 씻었고 손톱도 깎았어. 어때? 아니 봉준 오빠는 저 피부 만지는 순간 다시 씻어야 돼. 이거 빨리 껴. 이쪽. 너 근데 왜 이렇게 오빠 아니야? 근데 오빠라 부르면 안 돼? 나 몰랐어. 볼 빨개진 거 봐. 미친 새끼인가? 떨렸나? 아니 너 왜 이렇게 오빠.. 아니 뭐해! 반대로 끼어. 아니 나 진짜 요즘에 아니 뭐해 너? 뭐하냐고 네가 또